네, 이제 우리 자리를 정돈하시고 우리 예배 시작을 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주하에 맞추어서 묵상 기도를 드림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자비로우신 주님, 벌써 4월 중순을 넘기고 더욱 하루하루 아름다운 계절 속으로 저희들을 이끌고 계십니다. 감사드립니다. 복된 주의 날을 허락하셔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발걸음을 딛게 해주시고 같이 한 마음으로 기도드리며 찬양 드리고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복된 기회를 주신 하나님, 예배 시종을 통해서 주님이 크게 영광 거두시고 저희들에게는 무한한 은혜의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일어서셔서 찬송가 69장을 부르시겠습니다. 구찬송가는 33장입니다. 온 천하 만물 우러러 다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조금 빛나는 밝은 해, 조금 빛나는 밝은 달,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힘차게 부는 바람아, 떠가는 무한 구름아,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 돋는 장한 아침에 저지는 고운 저녁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 흘러가는 밝은 물 다 주를 노래하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 조화 많은 밝은 불 그 빛과 열을 내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 귀한 많은 날마다 한없는 복을 펼치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땅 위의 꽃과 열매들 저 조화 많은 맑은 곳 하나님을 찬양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너 선한 마음 가진 자 널 용서하며 살아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큰 고통 슬픔 지닌 자 그에게 맡겨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 은혜 받은 만민아 다 꿇어 경배하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삼일체 주님께 존귀와 영광 돌려라. 주를 찬양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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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 507장 그 찬송가는 273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저 북방거름산과 또 대양산호섬 저 남방 모든 날 수많은 백성들 큰 죄악범 한 민족 다 구원 얻으려 참배철 받은 우리 고도라 부른다 주원의 받은 우리 큰 책임 믿고서 주 예수 참된 거 전하지 않으랴 온 세상 모든 백성 참 구원 얻도록 온 몸과 재산 들여 이 복음 전하자 만왕의 왕 된 예수 이 세상 오소서 만 백성 구속한 참 구주시로다 저 부는 바람 따라 이 소식 퍼치고 저 바다 물결 따라 이 복음 전하자 아멘. 지금도 살아계셔서 인류 역사를 주관하시며 주의 백성들의 생사 화복을 가장 선한 길로 주님의 뜻을 따라 인도하시는 전능하시고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지난 일주일 동안도 이 험난하고 위태로운 세상에서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을 안전하게 지켜 보호해 주시고 오늘 하나님의 거룩한 성의를 허락하셨고 주님 앞으로 나오게 주셔서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님 저희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우리의 경배와 예배를 받아주시며 하늘의 문을 활짝 여셔서 저희를 향하신 주님의 귀한 뜻을 남김없이 밝혀주시고 보여주시며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을 굳게 해주시고 능력으로 새롭게 해주시고 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다시 한번 깊이 깨닫는 거룩한 산 제사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지금 온 세상은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마음대로 예배 드릴 수 없고 사업을 할 수 없고 사람들을 만날 수 없는 이런 어려운 형편을 주님이 아십니다. 불쌍히 보셔서 저희들의 그동안 게으름과 나태함과 그리고 세상을 사랑했던 우리 주님의 귀한 뜻을 깨닫지 못했던 우리의 뜻대로 살아왔던 모든 허물과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이제 더욱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시기 원하오며, 하나님 앞에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찬송 부를 수 있고 교제 나눌 수 있음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를 깊이 깨닫는 오히려 전화위복의 기회가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이 병으로 알아누워 있기도 하고 소중한 생명을 빼앗기기도 하는데, 하나님 위로해 주시고 불쌍히 보셔서 속히 병을 이기고 건강하게 회복이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또 저희 중앙교회 속한 성도들, 우리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귀하게 여기시고 이들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이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되, 무엇보다 강건함을 주시고 건강을 주셔서 이 바이러스에 오염되거나 감염되지 않도록 주님이 방패가 되어주시고 피난처가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성도들 중에는 또 한국에 나가 있는 성도도 있고 또 나갈 성도들도 있고 또 이곳에서 여러 가지 제약을 받으며 하루하루 지나고 있는 저희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셔서 이제 우리의 마음에 평안과 자유와 그리고 소망을 더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특별히 우리 교우 중에 몸이 편치 못한 성도들도 있습니다. 김사윤 집사님 속히 건강이 회복이 되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또 이제 내일 한국으로 나가게 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먼 거리를 오랫동안 비행기 안에서 지나야 되는데 하나님이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평안하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무사히 잘 도착하도록 비행기 뜨고 내려앉고 그리고 가정에 도착할 때까지 하나님이 선하게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주시고 반가운 가족들 만나고 좋은 시간을 가지게 해 주시고 다시 돌아오는 그 시간까지 우리 주님이 특별히 함께 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또 저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돕고 계시는 최도노 장로님 몸이 편치 못하신 중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속히 더욱 강건함 주시고 그 약해진 부분을 고쳐 치료시켜 건강케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 친히 저희 가운데 오셔서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시고 생명의 양식으로 배부르게 하시고 영육간의 강건한 역사가 있게 해주시고 모든 예배 순서를 주님이 주관하시며 여기 참석지 못하고 가정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 가정가정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가대 찬양을 받으시고 영광을 거두어 주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제1장 6절에서부터 8절까지를 우리 교독을 하시겠습니다. 사도행전 제1장 6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187페이지입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제 성가대 찬양의 순서입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예, 우리 잠깐 옆에 뒤에 분들과 잠시 눈 인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이고, 우리 오셨네요. 예, 찰리 씨, 감사합니다. 네, 이제 지난 한 주간 동안도 모두 평안하셨기를 바랍니다. 요즘은 하루하루 건강하게 지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요점이고요. 또 주일 이렇게 뵐 때 지난 한 주간 동안 부디 건강하게 잘 지나셨기를 바라는 마음이 참 간절한 그런 하루하루입니다. 지금 또 형편상 또 가정에서 같이 예배드리는 우리 교우들 가정에도 같은 은혜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기를 또 바라는 마음입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 중에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 예수님께서 세상에 계실 때 남기셨던 마지막 그 유언과 같은 그런 뜻깊은 말씀이죠. 그리고 이 말씀은 사도행전 전체의 중요한 귀절, 그래서 요절이라고도 말을 합니다. 사도행전을 요약한 말씀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고 성천하시기 직전에 남기신 뜻깊은 말씀이기도 합니다. 자, 우리는 이 말씀을 대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그 귀한 분부 사명이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실 유언이란 것은 의미가 크잖아요. 꼭 우리 주님의 유언이 아니더라도 여러분의 가정에 이제 연로하신 분이 세상을 떠날 때 마지막 남기는 그 말이 뭘까? 그 가족들은 귀를 기울입니다. 그리고 그 남기고 간 뜻을 잘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가족들은 노력을 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이제 글로 남기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음성을 녹음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또 변호사 입회하에 공정을 해서 남기기도 하고 또는 말로 이렇게 전달하기도 하지만 어떻든 그 유언의 의미는 큰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유언을 존중하고 가능한 대로 그 뜻을 이루어 드리려고 그 후손들은 노력을 하는 것이죠. 우리 성경에 보면 유언을 남긴 경우들이 있습니다. 솔로몬의 그 아버지 다윗이 아들 솔로몬에게 남긴 부탁은 성전을 네가 잘 지어라. 나는 짓지 못하지만 너는 성전을 잘 지어드리라 이렇게 부탁을 했죠. 솔로몬은 그 아버지의 말씀을 받들어서 성전을 정말 예쁘게 잘 지어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야곱과 요셉이 애굽에 살았잖아요. 그들이 세상을 떠날 때 남긴 말이 무엇이었죠? 언젠가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가실 터인데 그때 우리의 유골도 꼭 가지고 가나안 땅에 묻어달라 이렇게 유언을 남겼고 실제로 모세가 애굽에서 나올 때 그 유언의 뜻을 받들어서 그 야곱의 그 요셉의 유골을 함을 가지고 같이 떠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유명한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가 세상을 떠날 때 아들 어거스틴이 남겼던 유언도 있습니다. 그는 내가 죽은 후에 내가 섬기던 제단에서 내 어머니를 기억해 달라 어머니 이렇게 유언을 남겼습니다. 어거스틴은 그 어머니의 마지막 남긴 말을 가슴에 품고 평생 자기를 돌아보고 회개하고 고백을 하며 살아갔던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유언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그 자녀들은, 후손들은 뜻을 잘 받들어서 지켜드리려고 노력을 하게 되는 이유가 그만큼 무게가 있고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본문에서 예수님이 남긴 마지막 부탁이 무엇인가? 바로 그것은 땅 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어 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것을 뭐 어느 왕에게 부탁한 게 아니고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주님이 이 부탁을 하시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에도 보면 너희는 가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서 지키게 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가복음에도 역시 그런 뜻으로 기록이 되어 있죠. 너희는 가서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해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가도 그의 복음서에 보면 너희는 이 모든 일에 저 내 증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렇게 마태복음도 마가복음도 누가복음도 사도행전에도 여러 성경에 우리 주님의 그 마지막 부탁을 중요하게 다루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전도죠. 우리 주님이 세상에 계실 때도 평소에 전도를 많이 하셨어요. 마을마다 고을마다 찾아가시고 또 그 병든 자 고쳐주시고 귀신 들린 자 귀신에서 해방시켜주시고 또 앞을 보지 못하는 소경의 눈을 뜨게 해주시고 듣게 해주시고 우리 주님이 병을 고치시면서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 주셨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부탁한 말씀도 있죠. 너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 말씀을 전해라, 이렇게 또 부탁을 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처음 공사에게 나가셨을 때 첫 번째 하신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말씀했죠.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게 하려 합니다. 누가복음 19장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도 하나님이 왜 교회를 세우셨을까요? 교회를 세우셔서 주님의 백성들을 이제 사방에서 모으고 또 모은 백성들에게 너희는 나가서 전도해라, 이렇게 하시는 목적으로 교회를 세워주신 것입니다. 자, 이 복음이라는 것이 바로 우리가 전하는 중요한 요소인데 그 복음 요소는 뭔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과 그리고 무덤에 묻히심과 사흘 만에 부활, 성천, 재림,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고 그 핵심 중의 핵심은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주님은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것이지요. 오늘 우리가 이 부활을 생각할 때 제자들도 처음에는 반신반했잖아요. 그리고 주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엄청난 충격이었어요. 부활을 생각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두려워하고 숨어있고 그랬거든요. 그 중에 두 제자가 있었어요. 이 두 제자가 예수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유월절이 이제 막 지났죠. 이 두 사람이 그만 상당한 충격을 받고 또 좀 낙심도 되고 실망도 하고, 왜냐하면 그들 생각에는 예수님이 저렇게 평소에 권능이 많고 능력이 많으신 분이라 절대로 예수님은 죽지 않을 거다, 아마 로마로부터 우리나라를 독립시킬 수도 있을 거다, 이런저런 희망을 가지고 있었는데 아니 주님이 힘없이 십자가에 가장 못 박히시고 정죄당하고 목숨을 잃는 것을 보고 이 두 제자가 그만 어깨 힘이 쫙 빠져가지고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라고 하는 한 25리 떨어진 곳으로 터벅터벅 걸어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가다가 보니까 웬 낯선 사람이 하나 나타났거든요. 만났죠, 길에서. 그래서 이제 서로 주거니 받거니 얘기하면서 이제 같이 갑니다. 가는데 거의 두 사람이 그 낯선 사람에게 물었죠. 당신 요 며칠 동안 예루살렘에 있었던 사건을 아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당연히 안다고 생각했죠. 그랬는데
끝났은 사람이 그게 뭐냐 이렇게 묻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이 설명했죠. 아, 그것은 저 예수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정말 권력도 권능도 있었고 아주 큰 일을 많이 한 분인데 우리는 그 사람이 우리나라를 건져낼 것으로 기대를 했다. 하지만 지금 보니까 그만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시고 말았다. 그런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그때 그 같이 만난 그 낯선 사람이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제 죽으니 박근혜 하면서 그가 죽지 않고 살아났다는 것을 이야기를 해준 거예요. 그랬더니 두 사람이 깜짝 놀란 거예요. 눈이 밝아졌습니다. 그동안은 눈이 어두워지셨거든요. 눈이 밝아져 다시 보니까 아, 그분이 바로 돌아가셨던 예수님인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분을 붙잡고 이야기를 하고 싶었는데 주님은 그 자리를 또 떠나간 그런 사건이 누가복음에 보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지난주 부활주를 우리가 맞이했잖아요. 이제 부활이 지나갔지만 이걸로 끝이 난 것이 아니고 지금부터 이제 그 부활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하는 교회에 함께하는 이런 힘있는 부활 이후에 후속적인 계속되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십자가로 결코 주저앉지 않습니다. 예수님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제 다시 부활하심으로 오히려 더 강력하게 초대교회가 주님의 부활을 통해서 오순절의 성령의 임재를 겪고 충만함을 받고 그리고 열심히 전도해서 교회가 세워졌잖아요. 주님이 죽으심으로 끝이 난 것이 아니고 오히려 부활함으로써 교회가 세워지고 하루에 3천 명씩 전도가 되고 열매가 맺히고 주님께로 많은 사람들이 돌아왔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 교회는 이제 부활 이후에 더 강력한 이런 힘을 얻게 되는 것이고 따라서 오늘 우리 교회는 이 귀한 사명, 전도의 사명을 가지고 이제 열심히 우리가 이 부활을 증거하는 이런 마지막 때에 그런 빛을 진리를 밝히는 사명을 우리가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부활의 주님을 맞이하는 성도들이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마음의 각오와 결심과 준비가 잘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무엇이죠? 모여서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굳게 믿고 흩어지지 말고 기도하는데 지금은 불행스럽게도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모이기가 쉽지 않아요. 하지만 우리가 물리적으로 피지컬리는 모이지 못하지만 우리 마음으로는 다 하나가 되어 있잖아요. 너무 감사한 것은 우리 교회가 이렇게 규모가 크지 않지만 다들 이렇게 마음이 하나가 돼서 열심히 기도해 주고 있고 또 우리 지금 이 실시간 방송 보니까 많은 분들이 들어와서 그 예배도 참석하고 또 서로 격려해 주고 이것을 보면서 저는 너무 감사했어요. 그리고 또 교회는 못 나오지만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 헌금까지도 또 보내주시기도 하고 그래서 야, 참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세워주신 성도들이 이렇게 보배처럼 하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을 주셨구나 생각하니 정말 가슴이 뭉클하고 또 격려가 되고 힘이 되는 것을 저는 최근에 다시 한번 느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되죠? 이들을 주저앉을 것이 아니고 이제부터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을 해야 된다. 그게 뭔고 하니 복음 전도,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 하신 말씀을 기억하고 열심히 우리가 전도하는 그 일을 하는데 자, 전도하면 어떤 일이 있죠? 첫째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 중에 하나가 우리 교회가 성도들이 주님의 부활을 전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두 가지를 꼽을 하면 하나는 성도가 믿음으로 사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뻐시게 못한다.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계십니다. 그리고 그를 찾는 자들에게 주님은 상을 주십니다 하는 것을 믿는 자들을 주님은 아주 기뻐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님을 굳게 붙잡고 주님의 계심을 이제 든든히 믿으면 하나님은 그렇게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자, 성도들의 신앙생활은 이렇게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확실히 믿는 것이다, 이걸 주님이 기뻐하시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예수님의 부활을 확신하고 전하는 바로 전도입니다. 주님이 이것을 대단히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그 중요한 비유를 말씀하신 것이 나옵니다. 그 세 가지 비유가 나와요. 누가복음 15장에 그 하나가 잃은 양을 찾는 목자의 기쁨이 거기에 기록되어 있어요. 100마리 양이 있었는데 한 마리가 보이지 않습니다. 목자가 다시 해봅니다. 해보니까 99마리까지는 틀림없이 있는데 한 마리 없는 거예요. 아, 이거 어디 갔나. 그래서 목자는 그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99마리를 우리에 두고 혼자서 양들이 풀을 뜯었던 그 광야를 골짜기를 싹방 다니던데, 아, 보니까 어떤 곳에 풀숲 속에 그 양이 딱 갇혀가지고 나오지 못하는 것을 발견을 합니다. 너무너무 기뻐서 그 양을 잘 이렇게 꺼내서 어깨에 메고 돌아와서 너무 기뻐서 이웃들을 불러서 참 우리 잔치합시다, 잃었던 양을 찾았습니다. 이런 그 기록이 나오고 그 비유가 나오거든요. 이런 양을 찾은 목자의 기쁨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기쁨이다. 여러분 가령 뭐 가정에서도 잃었던 거 아쉬운 것을 언제 찾으면 그렇게 기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보이지 않으면 참 서운한 거예요. 저희 이 뒷뜰에 그 몇 마리 닭을 기르는데 그 지난 이른 봄에 그 암탉이 어떻게 뭐 그 알을 품어서 그걸 9마리인가를 이렇게 부활을 시켰어요. 얼마나 귀여운지. 근데 이 암탉이 그 새끼를 보호하는 게 암탉이 새끼를 보호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보호한다. 그 말씀은 볼 때마다 생각이 나는데, 와, 탁 지켜. 그 추운 이런 몸이었거든요. 근데 어린 그 병아리들을 그냥 두면 다 죽어요. 근데 어머니가 탁 품을 품고 그 추운 이런 봄을 잘 지나는데, 오늘 보니까 그 중에 한 두 마리인가 안 보이는 거예요. 아무 차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들어보았더니 밤중에 이게 무슨 고양이인지 뭔지 모르지만 공격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만 그 중에 한두 마리 물고 가버렸어요. 그런데 나머지 병아리들이 어떻게 됐을까요? 어미 달기 막 다시 모아가지고 그 어두컴컴한데 새끼를 딱 품고 나머지를 또 딱 보호하고 있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자, 저 말 못하는 짐승도 저렇게 한 마리 한 마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지키는데 하물며 우리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강력하게 역사하실 것인가. 그 뭐 닭은 공격할 수 있는 무기도 없으니까 당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은 능력이 많기 때문에 그의 백성을 공격하는 어떤 사단의 세력도 하나님은 막아내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보면 양의 비유가 나오고 그 다음 또 비유가 하나 나오죠. 이게 뭔가 하니 탕자비입니다. 그러니까 두 아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요청해서 강건 아주 강하게 요청해서 재산 일부를 받아가지고 집을 나갔어요. 그런데 나가서 나름대로 뭐 자기가 사업도 해보겠다, 뭐 자기도 일해서 독립하겠다라고 생각하고 나갔는데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 그만 가져갔던 거, 받았던 거, 재산 받았던 거, 그만 다 써버리고 나중에 거지가 된 거죠. 거지가 되니 신세가 이게 말이 아닙니다. 그 부잣집 둘째 아들이 그만 땅에 떨어지게 되고, 거지가 돼가지고, 목숨이나 살리려고, 뭐, 구걸도 해보고, 그러다가 돼지를 치는 그 농부의 집에 사정에 들어가서 매일같이 돼지 밥도 주고, 이렇게 해서 이제 겨우 사는데
하필 또 흉년이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먹을 것이도 없는 거예요. 돼지들이 먹는 그런 거, 뭐 이 나무 열매 이런 거 가지고도 막 배를 채워도 허기가 채워지지 않는. 그래서 둘째 아들이 나중에 크게 뉘우치고 아버지께로 돌아왔다, 그런 이야기잖아요. 돌아오는데 아버지는 매일같이 아들을 기다리는 거예요. 혹시 우리 아들이 돌아올 텐데, 아버지는 아들을 알거든요. 아들이 틀림없이 이 돈 가지고 나가도 성공 못할 거예요. 왜냐하면 아들의 성격도 알고 경험도 없고 지혜도 아직 부족한데 어린 아들이 그걸 가지고 나갔으니 뭐 불보듯이 뻔한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는 매일같이 그 아들을, 그래도 아들을 기다리고 용서하고, 그런 부모의 그 심정. 근데 어느 날 아들이 돌아오는 거예요. 뭐 뻔하죠. 거지 같아 돌아오는 거예요. 제대로 입지도 못하고 얼굴은 뭐 몰골이 말이 아니고. 그런데도 아버지는 달려가서 아들을 데리고 집에 와서 목욕을 시키고 옷을 갈아입히고 그리고는 잔치를 배설하고, 참 우리 아들 돌아왔다 하고서 사람들 초청해서 아주 먹고 마시고 했다는 그런 이야기 나오는데, 여기에 당자는 바로 하나님을 떠난 그의 자녀들, 그리고 회개하고 돌아온 자들, 이것을 그렇게 표현한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뭐죠? 드라크마, 이런 드라크마를 찾은, 그것도 역시 잃었다가 찾은. 이 세 비유는 다 하나같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하나님 자녀에 대한 아버지의 기쁨을 표현한 것입니다. 이렇게 전도는 하나님이 아주 기뻐하신 일이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저는 전도를 중히 여기고 우선 가까운 우리 가족, 부모가 될 수 있고 형제가 될 수 있고 자녀가 될 수 있고 또 이웃이 될 수가 있고, 이들을 우리가 전도하는. 그래서 우리 주님 말씀했죠. 너희는 예루살렘과 그 다음은 사마리아와,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보면 그 순서가 그렇게 점점 넓어지잖아요. 처음 예루살렘, 그리고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우리가 전도할 때 우리 우선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미칠 수 있는, 내 손이 미칠 수 있는 때부터 전도를 하라, 그런 뜻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 가까운 친구도 전도하고 가족들도 전도하고 이웃도 전도해서 그들이 주님 앞에 돌아올 때 우리 아버지는 참 기뻐하신다는 거 기억하시고 우리가 열심히 전도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렇게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목적도 바로 이 하나님 복음을 위한 거잖아요. 교회를 통해서 말씀이 전파되게 하시고 그의 백성들을 모아서 믿음을 서로 북돋게 하고, 그리고 그 힘을 얻어서 이제 우리 교회가 선교, 전도에 힘을 쓰도록 하나님께서 그래서 주의 교회를 세워주신 것입니다. 특히 우리가 여기 이민교회도 마찬가지죠. 이민교회 역할이 참 큽니다. 그래서 우리 같은 민족끼리 한국에서 이민 온 자들, 유학 온 사람들, 아니면 연수 차원 분들, 여러 그 부류의 사람들이 있는데, 그래도 우리 민족을 그래도 전도할 수 있는 가장 가까운 또는 쉬운 사람들은 누굴까요? 우리들이잖아요. 우리는 같은 민족이고 같은 혈통을 가지고 있고 언어가 같고 역사가 같고 문화가 같기 때문에 우리가 전도하기가 제일 아주 쉬운, 우리가 미칠 수 있는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자들이 바로 우리 동족이고 우리 민족이고 우리 교민, 교포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여기 유진에 우리 교회를 세워주신 그 이유가, 목적이 바로 이곳을 찾아오는 우리 동포를 위한 전도에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리고 우리 열심히 전도를 그동안 해왔고 앞으로도 할 것이고, 또 우리 학생들, 유학생들 이번에 참 이 바이러스 때문에 많은 학생들이 정말 참 한국으로 지금 일단 돌아간 상태이긴 하지만 다시 돌아올 것을 기대하고 있고, 그들이 이곳에 오면 또 우리가 그들을 잘 우리가 참 보살피고 또 사랑하고 또 그들을 복음으로 이끌어가는 그 사명을 우리 계속하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우리가 전도하고 이런 자가 이제 돌아오고
이런 자를 찾을 때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주님께서 이 우리 전도하러 가신 또 다른 이유는 전도하면 우리들도 기쁜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전도해서 한 생명을 구원하는 거잖아요. 그 얼마나 기쁩니까? 천하를 죽어도 바꿀 수 없는 귀한 생명을 우리가 구원을 해서 우리와 같이 천국 백성이 되었다 생각하면 너무 기쁜 것입니다. 하늘나라에 우리가 우리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전도한 그들도 같이 들어가게 될 때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이 큰 것이고,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 자기가 전도한 자들을 가리켜서 너희는 나의 영광의 면류관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렇게 기뻐했던 거죠. 빌립보 교인들 기뻐하고, 그가 전도했던 저 고린도 교인들, 또는 저 에베소 교회 교인들,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 사도 바울은 너무너무 참 그들을 사랑했고 기뻐했던 것처럼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교회를 통해서 복음을 전도할 때 그들이 너무 참 같이 기뻐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전도하신 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저도 돌이켜보면 참 그들을 전도하고 또 양육해서 지금은 좋은 교인들이 된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또 그들 중에는 선교사님이 된 분도 있습니다. 그들 중에는 목사님이 된 분도 있어요. 장로님이 된 분도 있어요. 집사님이 된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다 각 그 소속한 교회에서 귀하게 쓰임받는 것을 보면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정말 기쁜, 가장 좋은 일을 했다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에 살 동안에 무엇을 남기고 주님 앞에 가시겠습니까? 그 누구인가 생명을 누구의 생명인가를 구원해서 천국에 가게 했다면 이것처럼 더 보람되고 귀한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전도하면 첫째는 아버지 하나님 기뻐하시고, 두 번째는 전도를 한 우리들에게 기쁨이 되고, 그리고 마지막은 전도받은 자들에게 큰 기쁨이 되잖아요. 그들이 평생 그 은혜를 잊을 수가 없잖아요. 나는 누구의 전도를 받고 예수님 알게 되었다라고 생각하면 그 본인의 그 기쁨은 말할 수 없이 큰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부활 이후에 이제부터 우리 교회의 사명은 더 중하고 더 크고 더 위대하고 더 소중하다는 것을 기억하고, 오늘 우리가 더욱 힘을 얻어서 이 전도의 사명을 다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 이 교회는 이 말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하나님 말씀에 우리는 어떻게 되죠? 순종해야 되겠습니다. 그 말씀을 잘 받들어 드리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이런 교회가 되어야 되겠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부족함이 많습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또 힘이 적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 열심히 기도하고, 기도하되 혼자 기도도 힘이 있지만 그러나 두 세 사람이 같이 합심해 기도하면 훨씬 더 그 기도가 주님 앞에 강하게 어필이 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의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나도 함께 하겠다. 그러면 오늘 우리 여기에 모인 성회도 무슨 몇 사람이에요? 나 두세 사람 정도 아니잖아요. 그만큼 우리는 기도의 동지들이 있다는 것이고, 예배에 함께하는 예배 참여자들 동지들이 있다는 것이고, 또 우리는 같이 천국에 들어갈 이런 동행자들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오늘도 우리 주님의 이 전도, 복음 전도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기회를 놓칠 수가 있습니다. 전도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게 되면 아무리 후회해도 돌이킬 수가 없잖아요. 그들 중에는 우리의 부모님이 될 수도 있고, 또 우리보다 더 연장자가 될 수가 있고, 또 그렇지 않더라도 아, 전도할 기회 있었는데 전도를 못하고 서치고 지나가 버렸어요. 그러면 다시 만날 기약이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 전도의 기회를 주시기를 기도하시고, 또 그 기회를 붙잡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중앙교회가 이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열심히 기도해야 되겠고, 한 번 놓치면 다시 돌아온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 마음에 새겨서 우리에게 이 기회를 주실 때에 그 기회를 잘 붙잡아서 활용해서 전도 열매가 맺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시고 또 최선을 다하는 이런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또 그 말씀을 받은 제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열심히 전도하였고, 유대에서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세상 끝까지 전도를 해서 오늘 온 세상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성도들이 이와 같이 복음으로 살게 해주셨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마지막 때 전도의 사명을 잘 감당해서 저희들로 인해서 천하보다 귀한 생명들이 구원을 받고 천국 백성이 되고 함께 천국에 들어가서 영생할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을 저희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얻게 해주시기 원하오며, 무엇보다 우리의 가장 가까운 가족들을 저희들이 전도할 수 있게 해주옵소서. 우리의 연로한 부모님들을 전도하게 하시고, 우리의 형제들을 전도하게 하시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아닙니다. 미안합니다. 오늘 우리 귀한 시간입니다. 우리 최성우 선생님이 오늘 마지막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우리 성가대, 음악회, 또 청년부 활동, 또 우리 우리 실시간 예배 중계 등으로 우리 최 선생님이 참 힘을 쏟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우리 교회 정말 보배와 같이 하나님께서 지난 7년 동안 잘 쓰셨는데, 참 하나님 뜻이 계셔서 이제 부모님이 계시는 한국으로 일단 나갑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찬양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고, 또 우리가 바라는 것은 한국에 가시다 다시 이곳으로 올 수 있기를 우리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특송해 주시겠습니다. 오직 주의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내 평생 살아온 길,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탐이 없는 사랑. 달려갈 길 모두 마친 후 주 얼굴 볼 때 나는 공로 전혀 없도다. 오직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정말 마지막 아름다운 찬양으로 우리 또 교우들 마음에 아주 큰 격려 또 감사 은혜를 또 느끼게 주셨습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예, 부활절 감상금 유자경 집사님, 부활절 감상금 이재미 집사님, 예, 우리 감상금 리사 씨, 예, 감사합니다. 남원주 집사님 주일연금, 이재찬 집사님 감사헌금, 최종숙 권사님 주일연금, 범사에 감사합니다. 감사헌금 조태인 조성희 권사님, 감사헌금 이연주 집사님, 우리 최성우 선생님께 찬양해 주신 유진에서 모든 생활을 잘 마칠 수 있게 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찬양할 수 있음에 감사하였고 함께 섬길 수 있음에 기쁨이었습니다. 모든 것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앞으로의 삶도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부활절 감사헌금 주일헌금 배소연 집사님, 감사 주일헌금 안창복 안혜진 집사님, 십일조헌금 김하연 양, 예, 감사합니다. 몇 가지 안내 말씀을 드리겠는데 먼저 우리 우리 교회 늘 관심 가지고 기도해 주시고 또 돕고 계시는 최도노 장로님께서 뇌에 그 어떤 뇌수가 좀 흐르는 그런 것이 발견이 돼서 이걸 수술을 해야 되는데 지금 아시다시피 의사를 찾기가 쉽지 않답니다. 그래서 자꾸 연기가 돼서 아직 치료를 못 받고 있는데 이제 곧 뭐 다음 주 이번 주 중에 이제 그 의사를 만나기로 했다고 하네요. 잘 치료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또 시애틀에서도 목사님 한 분이 아주 심한 신장 결석 때문에 입원을 했는데 의사를 그렇게 만나기 어려워가지고 고생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요즘 같은 경우는 어쨌든 건강하셔서 병원에 일단은 신설 지지 않는 것이 가장 아주 큰일을 생각합니다. 모두 건강하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이제 내일 한국에 나가시는 우리 교우들이 여러분이 됩니다. 우리 이현주 집사님, 또 따님 김하연 양, 또 오늘 교회 못 나왔죠. 김찬희 씨, 설 씨,
또 여름 아기까지 또 한국에 내일 또 나가시게 되고요. 그리고 이번에 오늘 또 찬송 특송해 주신 최승우 씨, 그리고 수민 양을 못 나왔죠. 수민 양 또 한국으로 지금 나가는데 무사히 한국에 잘 도착을 하고 또 건강하게 있다가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 많이 주시기 바라고, 우리 성우 씨는 일단 나가지만 유진을 또 참 정도 들었고 좋아하고, 그래서 우리 바람은 다시 돌아왔으면 그런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이 시간에 우리 성우 씨 나와서 좀 인사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밖에 모르는 제가 미국에 유학을 결심을 하고 군대에 있을 때 결심을 하고 미국에 와서 처음에 공부를 이제 시작을 할 때 이제 랭귀지부터 시작을 해서 2년 정도 하고, 그리고 그것이 잘 코스가 잘 끝나서 또 유어로 또 들어갈 수 있었고 4년 만에 잘 졸업을 하고 이제 떠날 줄 알았는데 또 너무나 감사하게도 또 인턴이 또 돼서 유진에서 짧지만 또 잠깐의 일을 또 해볼 수 있는 그런 좋은 경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한국에 돌아가서도 사실은 유학 생활보다는 교회에서 했었던 모든 일들이 더 기억에 많이 남고, 또 교회에서 지내왔었던 그런 추억들과 또 제가 찬양했던 것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 역사하셨던 것들이 제일 많이 생각이 날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꼭 드리고 싶었던 말씀 중에 우리 유진중앙교회 집사님들, 그리고 권사님들, 그리고 목사님, 사모님 정말 너무 많은 사랑을 그 사랑을 주셔가지고 제가 또 어디 가서 이런 사랑을 받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교회에서 정말 찬양할 수 있음에 기뻤고, 또 한 집사님께서 저에게 승우 너는 찬양하지 않으면 그 삼손이 머리가 잘리는 것 같은 일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 말씀이 참 참 감사했고, 제가 그 말씀을 잘 새겨서 또 교회에서 받은 그 사랑을 제가 어디에 있든지 온 열방 가운데 또 찬양으로 또 그 사랑을 잘 흘려보낼 수 있도록 제가 하겠습니다. 한국에 가서도 아직 어느 교회에서 섬길지 정해지지는 않았지만 또 어느 교회에 있든지 또 제 위치에서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일들을 최선을 다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찬양으로 사람들에게 위로하고 또 하나님께 기쁨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삶을 살도록 하겠습니다. 기회 되면 꼭 미국으로 다시 오게 된다면 이곳 유진 땅으로 꼭 오고 싶습니다.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고요.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실지 모르겠지만 그 인도하심에 순종하면서 겸손히 그것을 받아들이고 살아나가는 삶을 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청년부 지금 이 자리에 있진 않지만은 우리 청년부들 너무 사랑하고 또 감사하고
유진중앙교회를 잊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기도 많이 해주십시오. 네, 우리 예, 감사합니다. 예. 네, 사실 우리 교회가 성우 씨를 사랑하는 것보다도 성우 씨 우리 교회를 사실 더 많이 사랑해 주셨어요. 그리고 어디에 가더라도 우리 성우 씨 사랑을 많이 받을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사랑하시기 때문이고요. 그리고 또 우리가 좀 헤어지지만 또 헤어지면 또 만날 날이 또 반드시 있을 것으로 우리는 또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다시 유진으로 돌아올 수 있기를 우리 정말 간절히 기도를 하겠습니다. 또 우리 교우들께서도 우리 성우 씨 앞날을 위해서 앞으로 또 여러 가지 할 일이 많잖아요.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 외에 뭐 우리 다시 돌아오실 분들이니까 뭐 인사 안 해도 되겠죠. 이현주 집사님도 그렇고. 예. 그래요. 그러면은 이제 우리 잠깐 다시 한번 기도 드리고 그리고 마지막 순서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성우 씨 이렇게 지난 약 7년 동안 우리 중앙교회 보내주셔서 정말 수고 많이 하게 해주시고 어려울 때 우리 교회를 위해서 헌신적으로 섬기며 또 봉사하며 희생하게 주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다 갚질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많은 상급으로 갚아주시고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를 드리오며 다시 꼭 우리가 만나는 그때까지 건강하게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가는 곳마다 동행하셔서 요셉이 가는 곳마다 함께 하셨듯이 사랑하는 아들과 주님이 같이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를 드리오며 또 내일 동행하는 우리 교우들 한 분 한 분을 주님이 안전하게 잘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이현주 집사님 또 하연 양 또 김찬희 김솔 씨 또 여름 어린이 또 우리 수민 양 다 안전하게 한국에 잘 도착하도록 주님이 기억하시고 비행기 안에서 보호하시고 한국에서 지켜주시고 다시 돌아오는 그때까지 주님이 보살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일어서셔서 208장 우리 찬송 1절만 부르겠습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충만하심이 오늘도 믿음으로 살며 열심히 전도하여 하나님을 기뻐시게 하기 원하는 모든 성도들과 여기 참석한 주의 자녀들과 특별히 한국으로 이제 내일 떠나게 되는 주의 종들의 식구들 가족들 특별히 우리 성우 씨 위에 지금부터 영원 부흥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